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윤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지난 한 해 2019년 동안 코스피는 9% 넘게 올랐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였는데 증권가에서는 이번 해에도 역시나 반도체 업종이 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디램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5G 상용화로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오늘도 증권사에서는 관련해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리포트를 열어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이라며 이 목표 주가를 지난 기존 대비 16% 상향한 7만 1,000원대까지 조정한 증권사도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에서 꼼꼼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여기 더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 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초가 공약주부터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윤여민 팀장 전화 연결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좀 시초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아, 예,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은 이제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 2006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디스플레이에 어떤 기구물에 탑재되는 이제 기능성 필름을 이제 생산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요 제품으로 이제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데코 필름이라든지 광학 필름, 모바일 필름 등이 있고요. 뭐 주요 이제 고객으로는 삼성전자라든지 이제 중화권 업체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2018년 재작년에는 이제 매출액이 2,566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작년에는 3,000억 안팎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000억 정도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좀 이렇게 큰 폭을 이제 성장하는 이제 전망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뭐 첫 번째로 폴더블 스마트폰 이제 필름이 향후 동사의 실적을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형 지문이라든지 스크래치 방지를 위한 이제 보호 필름하고 좀 독점 공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좀 실적에 좀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보호 필름 독점 공급사라는 점이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폴더폰 스마트폰 시장의 성장세가 올해부터 상당히 두드러지는 가운데 아무래도 폴더폰 스마트폰의 지문이라든지 얼룩, 흠집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탑재되는 보호필름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어떤 회사의 어떤 성장성이 상당히 돋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CPI 대신에 방막 유리망 이제 UTG가 이제 폴더폰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경우에 기존 보호필름 이외에도 다른 성격을 가진 추가 보호 필름을 탑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수혜가 더욱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좀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좀 그리 높지 않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신제품이라든지 어떤 이런 증설 관련의 비용이 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9년보다 올해 이제 4천억 이상의 어떤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목표가는 4만 5천원 그리고 손절가는 3만 2천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 하이테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 타임을 갖기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아시아 투자전략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JB소프트 김재성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일단 12월 26일에 주셨던 두 가지 종목 다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CMG제약은 일주일 만에 수익률이 벌써 8%에 가깝고요. GRT는 1.98%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쉬었던 두 가지 종목 PSK는 13%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알로코는 3%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고요. 12월 10일에 쉬었던 이 두 가지 종목 에이스테크는 벌써 19%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에코프로는 11%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12월 5일에는 삼위각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이 6%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12월 26일에 쉬었던 두 가지 종목 다 모두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덕양산업은 2.47%, 우정바이오는 5.7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ADC는 7.11%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12월 5일에 쉬었던 코맥스 4.94%의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네, 차동환 차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PSK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2% 이상 가져가고 있고 4위에는 ATDC 현대 EP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4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3.73%, 3위에는 AP 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7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수익률 19% 가깝게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에이스테크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익률 19% 넘어가고 있고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는 큐캐피털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수익률 22% 넘게 가져갑니다. 네, 김재성 팀장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에는 코맥스 4.94%, 4위에는 현대약품 올라와 있는데요. 5.02%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요. 3위에는 우정바이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26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5.71%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고 2위에는 유니슨 올라와 있습니다. 7% 가까운 수익을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AD칩스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19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 7% 넘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다가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수익률 탑 8입니다. 8위와 7위에는 최낙철 이사의 이 두 가지 종목에 올라와 있는데요. 8위에는 액트로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25일에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수익률 21% 넘게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테스 올라와 있습니다. 12월 한 달간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이죠.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1%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가 달성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6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알루코 올라와 있는데요. 12월 2일에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로 딱 한 달입니다. 수익률 21% 넘게 가져가고 있고 5위에는 차동환 차장의 큐캐피털입니다. 22% 이상의 수익률 그리고 4위에는 이청원 본부장의 더구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11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7%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1위부터 3위까지입니다. 3위에는 신혜섭 소장의 한국 맥놀티 올라와 있습니다. 57%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네, 2위와 1위 종목 각각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 그리고 1위에는 홍성민 팀장의 아프타바이오 올라와 있는데요. 하체기위원회 남아산업은 72%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1위에 올라온 종목은 12월 4일에 매수 날 의견을 준 종목입니다. 한 달도 되지 않아서 수익률이 80%를 넘어가고 있고 목표가가 달성이 됐습니다. 네,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환 차장님께서 에이스테크를 12월 12일에 추천 의견을 주셨고 현재 수익률 19% 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동사의 경우 5G 관련주로 국내 1위 기지국 안테나 업체입니다. 지난해 이제 5G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저조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5G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지만 다시 이제 5G는 이제 시작하는 그런 산업 분이기 때문에 이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 투자 시에 이제 동사의 이제 본격 수혜가 이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또한 기대가 되면 또한 이제 그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과거에 있었던 뭐 3G나 이제 뭐 4G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고착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또 매출의 영향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동남아나 개발 도상국 그 같은 곳에서도 원만한 관계를 좀 유지를 하고 있어 이 또한 뭐 3G나 4G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안정적인 그런 매출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올해 이제 뭐 이제 5G에 대한 부분과 반도체 상승에 따라서 맞물리면서 5G에 대한 수혜가 더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유지 관점으로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리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9일에 AD칩스를 추천해 주셨는데 수익률 7% 넘게 가져갑니다.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AD 칩스는 이제 뭐 반도체 설계 및 이제 비메모리 이제 반도체 그 판매 업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4차 산업 혁명에 관련된 AI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냉동이랑 냉장 사업 부분이 이제 꽤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1월 달에 이제 뭐 CES가 예정돼 있습니다. 때문에 AD 칩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후에 이제 CES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제시했던 1420억대까지는 이제 무난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이제 최저점 902원을 찍고 이제 서서히 정배열이 올라가면서 아주 서서히 우상향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의 위치는 이제 굉장히 바닥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목표를 했던 이제 1차 저항 구간 1400원대 근처까지는 이제 무난히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해당 가격대까지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오늘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 일단 지난주부터 이제 다시 되돌이켜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5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의 이제 그런 상승이 좀 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80포인트 일단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이제 저조한 모습이었습니다. 따라서 680 10포인트에 대한 부분에 상승이 나오는지에 대한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12월 이제 26일이었죠. 코스닥에 이제 외인하고 기관이 합해서 약 5,500억의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수급은 사실 이제 3,000억 이상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지난해 기준에는 딱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3월 12일과 8월 6일에 이제 3,000억 이상의 그런 수급이 있었는데 사실 5,500억이 있었더라는 것은 지난해 처음 있었던 수급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섹터와 그다음에 이제 시총 상위군에 이제 밀집되어 있었던 이제 바이오 산업군들의 이제 상승을 이끌어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에 이제 큰 폭의 이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큰 상승 폭은 이제 이번 주도 좀 지속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장 이제 뭐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그 안철수 이제 그 위원이 이제 또 뭐 다시 좀 정치계에 이제 또 이제 출마를 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중국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방안이 사실상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그와 관련된 뭐 중국 관련주라든지 뭐 화장품, 여행 관련주들을 좀 지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또한 제가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섹터 부분은 전기차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서 좀 많이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매수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낙폭 과대주에 좀 집중을 해보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께도 오늘장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작년에 사실 이제 경제 상황이 이제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증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폭락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주요 은행들이 사실상 이제 금리를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인하를 많이 하였고 인하 후에도 거의 이제 동결 혹은 이제 추가 금리 인하를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재 시장 자금 자체가 이제 유동성이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된 상태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가장 큰 악재였던 이제 뭐 미중 무역에 대한 협상이 이번에 1월 달에 이제 어느 정도 1단계 정도가 합의가 될 예정인데 이러한 이제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그 전에 뭐 안전 자산인 뭐 이제 채권이나 금보다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이 위험 자산인 이제 주식 쪽에 조금 더 이제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사실상 이제 뭐 미국 증시가 이제 이미 많이 올랐는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주기보다는 이제 서서히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탈 것으로 보여지고 이제 문제는 사실상 이제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지만 이 다우나 나스닥 이제 니케이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보다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낙폭이 과대됐던 이제 뭐 중국이나 이제 한국 증시 쪽으로 조금 더 이제 자금이 몰려서 이제 외인 수급이 들어와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가 이제 과도하게 낙폭이 되었고 또한 상승할 때도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정도는 그래도 이제 작년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수출 역시도 이제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도 조금 더 이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제 국내 증시가 올해는 조금 더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안철수가 이제 정계 복귀를 선언을 하면서 금일 이제 안철수 관련주 둘이 이제 굉장히 트일 가능성이 있고 그 이외에 이제 1월 달에 큰 이벤트가 이제 뭐 CS 그리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관련 섹터들로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올해 역시도 이제 외인 수급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한국 증시에서 매도세를 보였는데 올해는 좀 더 외인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이제 상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양 지수 모두 이제 외인의 매수 수급은 이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섹터별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동원 차장님께서는 오늘장에서 특히나 좀 눈여겨보고 계신 섹터 있으십니까? 일단 오늘장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길게 좀, 보시는 좀, 건가요? 네. 네, 관심 있게 보는 섹터 부분은 이제 전기차 섹터입니다. 아, 네.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이제 프라이어티라고 하는데 이제 전기차와 이제 좀 휘발유에 있는 그런 내연 기관의 이제 그런 자동차와의 가격이 큰 변화가 없을 거라는 게 이제 2021년에서 2024년으로 이제 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 2010년에 이제 약 1,100억 달러 정도 했던 그런 배터리 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제 153달러로 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네. 전기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 관심이 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한 예로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70에서 180달러에서 얼마 전에 이제 400달러를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한 이제 그 12월 말이었죠. 이제 중국의 이제 중국판 테슬라라고 하는 니오라는 그런 나스닥에 상장된 이제 또 기업이 있는데 이 또한 이제 2.4달러가 이제 12월 중순에 있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4달러를 그런 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국내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섹터가 아직 뭐 그렇게 큰 폭으로 상승을 보이지도 않았고 또한 이제 ESS의 그런 화재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이제 전기차 섹터가 이제 그동안에 좀 약세를 좀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따라서 이제 전기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이제 섹터에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전기차 섹터들도 이제 키 맞추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전기차 섹터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섹터를 좀 봐라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크게 오를 종목들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안철수 전 의원의 이 정치 복귀 뉴스가 나오면서 써니전자가 오늘 29% 이상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관련해서 오늘 오세훈 관련주도 급등 출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재성 팀장님께서 정치 테마주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은 사실상 이제 안철수가 이제 복귀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굉장히 이제 말이 많았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아직까지 확답이 없었는데 이제 속보로 안철수가 이제 복귀하겠다라고 전기에 뜨면서 이제 관련 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대장주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뭐 써니전자가 이제 대장주로 움직일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안철수 관련주 테마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써니전자, 뭐 다물멀티미디어, 이제 뭐 링네트, 뭐 이제 오픈베이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데 일단은 이제 뭐 대장주를 사실상 갖고 있으면 이제 가장 좋지만 만약에 대장주를 못 잡는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제 따라오는 이제 2등주 둘 중에서도 이제 추후에 대장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안철수 관련주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금일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덜 오른 것들 위주로 이제 단타 대응을 하시되 어느 정도 이제 추세가 살아 있다면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뭐 스윙이나 중기로 끌고 가는 것도 이제 괜찮을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네, 1월 1일 목요일 국내 시장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2020년의 첫 거래일인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2020년에도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시장이 상고 하조의 흐름을 보일 것이고 DRAM 수요 회복과 5G 상용화로 이 반도체 업황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증권가에서는 관련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열어 내놓았는데요. 이 삼성전자의 모든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향후 3년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세부 내용을 좀 살폈고 목표 주가는 기존 대비해서 16% 이상 상향한 7만 1,000원
파운드까지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정치 테마주에 큰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나온 뉴스들을 정리하고 가자면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를 했습니다. 청와대 측은 추 장관의 임기는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이어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오늘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 정치 테마주의 급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장으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약보합과 SK하이닉스 오늘 1% 이상의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95,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고 네이버 강보합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보합권에서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혼조 흐름 나타내는데 일단 현대차 계열들은 오늘도 좀 쉬어가는 분위기이고 LG화학 1% 가깝게 상승합니다. 오늘 32만 원대까지 회복을 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물산 10위권까지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0.46% 상승하면서 10만 9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양시장 상승 출발합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강한데 코스닥은 672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0.2% 강보합권 2202선에서 오늘 시장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1위부터 5위까지 일단 지난 월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이 오늘도 추가 상승세 이어갑니다. HLB 오늘 116,600원대까지 오르면서 1% 추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셀트윤 헬스케어도 강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CJ&M이 0.8% 빠지고 펄어비스도 오늘 0.4% 하락세 나옵니다. 네, 스튜디오 드래곤 지난 월요일에 8만 원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0.7% 추가 상승하면서 8만 1,000원대까지 진입이 됐고 8만 1,500원대까지 오르면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KMW가 오늘 강하게 반등합니다. 5G가 2020년에 이 호황을 보일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여럿 나오고 있는데 KMW 오늘 반등세 이어가면서 52,4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헬릭스미스도 1%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원익 IPS가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2% 가깝게 상승하면서 36,55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동환 차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동사는 뇌암물 제조 정비 부문과 라임 케미칼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업체입니다. 2010년 8월 LS 엔트론의 음극재 사업 부분을 인수하면서 2차 전지 사업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천연 흑연 음극재 제품을 시작으로 침상 코크스를 활용한 인조 흑연 음극재 제품도 생산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포스코 ESM과 합병하면서 양극재 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지난해 4월 음극재 제조사 포스코 켐텍과 양극재 제조사인 포스코 ESM이 합병하면서 포스코 케미칼로 사명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업체는 드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전기차 판매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습니다. 따라서 완제품 및 소재 업체 간 원가 경쟁이 치열한데 이미 규모의 경제를 구축을 한 데다 동사의 경우 물량이 부족한 리튬 등도 미리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재료 경쟁력 우위를 점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등 국내 배터리 3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도 지난해 7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하였는데 사실상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양극재, 음극재 시장의 무게 중심이 국산화로 인해 집중되면서 동사 입장에서는 신성장 사업을 확대할 절호의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동사는 소재 매출액 중 EV, 일렉트로닉 비이클의 향 비중이 가장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음극재와 양극재 모두 EV 비중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데 특히 양극재 증설부는 대부분 주 고객사의 EV 용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사는 현재 2020년 초까지 1년간 2,250억 원을 투자하여 국내 EV용 배터리 1위 업체인 LG화학에게 양극재를 연간 2만 4천 톤 전력 공급을 할 수 있는 광양 2단계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13기가와트시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9년 LG화학의 EV용 배터리 예상 출하량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러한 동사의 공격적인 투자 뒤에는 고객사의 공격적인 생산 능력의 증가에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LG화학의
폴란드 배터리 생산 공장의 2021년 실질 생산 능력은 48기가와트시에 달하는데 결국 동사에서 공급하는 2만 4천 톤은 26% 수준으로 낮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LG화학의 양극재 벤더는 현재 일본의 니치아가 1위이나 2021년에는 기점으로 해서 동사가 1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G화학 내 양극재 점유율은 25% 수준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동사에게는 공격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최고점 81,300원을 기점으로 지난해 10월 41,000원까지 하락하면 고점 대비 약 50%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하락 원인은 셀 업체들의 생산 중단 및 지연 영향과 미국 테슬라 주가 부진 등으로 인해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락을 멈추고 두 달간 박스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동사의 경우 수급을 살펴보면 동사의 경우 외인 기관 수급이 하루 기준 10만 주 이상 유입되면 많은 수급이 유입되었다라고 분석되는데 12월 30일 외인 기관 약 13만 주 이상의 수급이 포착되었습니다. 최근 모델3의 판매 호조로 주가 상승을 보인 미국 테슬라와 나스닥에 상장된 중국판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니오의 주가가 12월 중순경 $2.5에서 12월 말 최고점 $4.8까지 상승하면서 80% 이상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기차 섹터들도 견인 휘마추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들어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7,0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59,000원, 손절가는 45,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종목은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동사는 주력 판매 제품인 마스크팩을 포함하여 화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2019년 8월 지분 매각을 통한 경영 효율성 제고 및 재무 구조 개선을 위해 마스크팩 제조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한 JKM 지분을 콜 마스크에 양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화장품 품목 확대와 신규 브랜드 런칭으로 종합 화장품사로 도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동사는 2년 전부터 큰 폭의 하락을 보였는데 그 스토리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는 블랙 물광 마스크팩으로 유명한 코스메틱 업체로 과거 중국 현지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마스크팩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 업체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전자상거래법 강화 및 규제 등으로 마스크팩 판매량이 급감하게 되자 생산 공장 효율성도 하락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동사는 생산 시설을 직접 보유하기보다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것이 자금 운영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 매각 결정을 하게 되면서 2018년 5월 동사의 주가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이후 동사는 신사업을 담당할 기업인 RF텍을 인수하며 헬스케어 신사업이 위약품, 의료기기, 성형, 미용 관련 제조 판매 등 기존 화장품 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신사업을 추가하였는데요. 동사는 최근 미용 필러 업체 인수와 배양독을 제거하는 국내 유명 위약 박사와 70억 원 규모의 보톡스 균주 생산 및 공급 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필러 시장에 진출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동사는 고정비가 큰 마스크팩 공장을 한국 콜마 홀딩스에 매각하였지만 양사간 북미 진출을 위한 양해 각서 체결과 북미 시장을 겨냥한 현지 생산 기지를 확보하여 동사의 브랜드 스킨케어 및 마스크팩 제품을 현지에서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더불어 동남아까지 시장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어 화장품 ODM 업체인 한국콜마홀딩스와 같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차트 흐름을 살펴보면 2018년 최고점 28,000원에서 지난해 8월 최저점 3,710원까지 하락하며 2년 만에 무려 85%의 하락폭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락 원인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마스크팩이 주력 사업인 동사의 경우 생산 공장 매각 이슈는 동사 주가에 있어서 엄청난 악재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동사의 경우 지난해 11월 1일 동사를 한 차례 추천드린 적이 있었는데 11월 8일 5,820원까지 상승 후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올해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사실상 결정되었기 때문에 동사의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 기대감으로 동사를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에서 4,100원까지 매수 밴드를 제시해드리며 목표가는 6,000원, 손절가는 3,8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네, 두 가지 종목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어서 김재성 팀장님의 두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추천할 종목은 이제 아진 산업입니다. 일단 이 아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사업,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이제 산업 기계용, 그리고 이제 농 공기용, 그리고 치익 공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충돌 시 이제 충격 전달을 최소화하는 이제 자동차 이제 차체 보강 패널류를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OEM 방식 이제 완성차 업체의 부품 납입 구조 및 이 매출처 다변화를 위해서 이제 독일 부품 업체와 그리고 이제 협력을 통해서 이 중국 현지 법인에서 이제 도어머를 자체 생산 중에 있습니다.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설립 이후에 이제 자동차 차체 부품 산업에서 이 기술력과 품질을 이제 인정받아서 이제 뭐 현재 현대차 그리고 이제 뭐 기아차와 오랜 시간 동안 거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안전 그리고 이제 고강도 그리고 이제 경량화 차체 기술 경쟁력 확 를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연구 개발에 이제 투자한 결과이고 이 품질 경쟁력에 있어서 현재 이제 업계에서 굉장히 이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탄소 섬유를 이제 자동차 자체에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이 차체 무게를 낮추면서도 이 차체를 이제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 탄소 섬유 이제 중간재 국산화 요구 역시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성형성이 우수한 이제 일체형 올레 핑계 섬유 그리고 이제 탄소 섬유 프리 프랙을 개발 및 이 고속 압축 성형 공정을 통한 이제 고 충격 특성의 차량용 팬터 이제 부품 개발 연구 과제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앞서 2015년에 이제 탄소 섬유 복합 소재를 적용한 이 경량 브라켓 리어 서스펜션 마운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 관련된 이제 수혜 가능성 역시 열어둬야 됩니다. 이제 아진 산업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이제 수소차 관련주로도 이제 인식이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미래차 중에서 이 수소차는 현 정부 정책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아진산업은 이 계열사인 대우 부품과 중국 진출을 진행 중이며 이 대우 부품이 이제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만큼 이 아진산업 역시 이제 뭐 수소차로서 이제 시장에 인식이 되어 있고 그 예전에 수소차 관련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보였을 때 아진산업 역시도 그때 굉장히 많은 급등을 했었기 때문에 이 한 번 더 수소차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 나온다면은 이 아진산업이 관련주로서 크게 상승할 가능성 역시 충분해 보입니다. 또 이제 아진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마그네슘 이제 합금 판재의 성형 그리고 이제 접합에 대한 이제 원천 기술을 이제 보유하고 있으며 이 마그네슘 합금 판재용 프레스 장치와 그리고 이제 프레스 가공 방법 등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마그네슘 관련된 히토류 관련주로도 상승할 가능성 역시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목표가 3,000원, 손절가 2,40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추천할 종목은 이제 유프렉스입니다. 이 유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성 인쇄 회로 기판 이제 F12 이제 제조 판매 사업을 기반으로 이 메탈 회로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IT 모바일 분야의 리더로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 생산 방식을 적용해서 이 차세대 소재를 이용한 이제 특수 PCB 분야에서 이 모바일 그리고 이제 LED 그리고 이제 IT 분야의 부품을 이제 혁신적인 기술을 통해서 이제 차별화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2019년에 이제 5G 서비스가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개시가 되면서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폼팩터의 변화인 이제 폴 더블폰 시장이 이제 개화가 되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 교체 확대 수요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관련 수혜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유플렉스
OS 같은 경우는 이제 갤럭시 S10 시리즈의 이제 후면 카메라 이제 모듈용 이제 연성 회로 기판 공급사로 이제 알려져 있었는데 이 삼성전자의 이제 스마트폰의 이제 성장세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지속되고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련 수혜 역시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유프레스 같은 경우는 이 인쇄 회로 기판 업체 NFW를 이제 흡수 합병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 이 흡수 합병을 통해서 이제 뭐 비용 절감 그리고 이제 경영 효율 증대 및 이제 사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2016년부터 이제 2018년도까지 이제 뭐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이 이제 점차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올해 3분기에 이제 소폭 지진부진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재무 상태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보유 물량을 줄이면서 그 물량을 이제 외국인들이 받아서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보유 물량을 늘리고 있는 형국인데 이러한 부분 역시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이제 주가 역시 이제 뭐 서서히 최저점 이제 1,550원을 찍은 후에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서서히 우상향되고 있고 현재 주가의 위치 역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흐름 역시도 이제 굉장히 이제 접근하기에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이하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이제 목표가 2,500원, 손절가 1,850원 아래로 이탈 시에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DIT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이 166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3% 가까운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차동화 차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판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랑 2차 전지 필름 검사 장비로 해서 판매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핵심 고유 기술인 고속 영상 처리 기술로 LCD 및 OLED에 이제 불량을 검사를 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제 주요 고객사로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주요 이제 고객사로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58억 정도가 유지가 되었었는데, 이제 3분기, 이제 지난해 3분기까지, 벌써 이제 100억의 이제 영업이익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4분기도 이제 발표가 되는 것을 봐야 되긴 하겠지만, 2018년보다 약 100%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일단 실적 기대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좀 갭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관점으로 인해서는, 사실 이제 그 중국 업체와의 그런 이제 납품 지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보다는 이제 8,500원 이하에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매를 해보셔도 이제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단기 수익 관점보다는, 중기적 관점으로 보셨을 때, 그런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YJM 게임즈입니다. 이 관련 업체가 중국의 한 업체와 함께 콘텐츠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2% 이상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김재성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YJ 게임즈가 이제 뭐 VR 관련해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뭐 소폭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이제 공시에 비해서 이제 상승폭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VR 시장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 VR 시장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밀고 있고 투자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자체가 VR 시장이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이제 재료적인 부분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의 위치 역시도 이제 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대신에 이제 뭐 수급적으로는 사실상 이제 뭐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보유 물량을 많이 줄였고 일단은 뭐 개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또 중요한 게 이제 재무가 이제 영업 이익이 이제 뭐 2년 연속 적자고 또 이제 순 적자 역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재무 상태로서는 사실상 리스크가 조금 큰 기업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그 지금 현재 1차 지지 라인인 167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1940원까지의 이제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뭐 손절가 1670원으로 잡으시고 1차 목표가 1940원 정도로 대응하시고 이제 돌파 시에 2차 목표가 21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재무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제 뭐 돌발적으로 나올 이제 뭐 유상 증자 등의 악재 공시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충분히 대비를 하면서 이제 뭐 짧게 대응하시는 게 조금 더 이제 뭐 안전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시아 투자 전략 연구소 차동환 차장 그리고 제비소프트 김재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출발증시 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신호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저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금일은 아마 첫날 시장 시작하면서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오전장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림텍 정도가 눈에 좀 들어오는데 최근에 2, 3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쫓아가기보다는 조금은 눌림목 구간에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텍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5G 스마트폰 출시 본격화로 PBA 모듈 단가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스마트폰의 코드리스와 관련 신규 PBA 모듈 추수로 올해 PBA 모듈 사업이 전반적으로 전사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문인식 모듈 사업부가 갤럭시 폴드에 정전식 지문인식 모듈을 공급하게 됐는데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폴드 신규 두 개 모델이 추가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의 지문인식 모듈 사업부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된 이슈는 점진적으로 지금 모델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규 모델에 대한 어떤 수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지난 12월 23일 드림텍이 나무가 지분을 양수하기로 발표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무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과 3D 카메라용 TOF, 즉 타임 오브 플라이트 센싱 모듈 업체인데 결국 갤럭시 S10 5G 모델부터 적용되면서 노트 10 플러스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TOF 센싱 모듈은 동장의식과 증강현실 그리고 가상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스마트폰 적용 비율이 점차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TOF 적용 스마트폰이 2019년 1240만 대로 추정되는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5800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약 3배 이상의 증가가 추산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나무가 인수에 대한 여러 가지 제조 공정에 관련된 모듈 제조 공정 업체로서의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림텍 같은 경우는 올해 전사 실적이 상당히 퀀텀 점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일정 수준 주가 오른 데 대해서 눌림목 매수 구간 충분히 가능한데요. 가격 전략은 현재가부터 6,600원 구간의 눌림목 구간 매수 설정드리고요. 목표가는 9,000원, 손절가는 6,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10시 2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 하락폭을 키워갑니다. 0.8% 하락하면서 2179선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은요, 2200선 회복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20포인트 가깝게 빠지면서 2178선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스쿱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피 시장의 하락세는 기관과 외국인이 이끕니다. 기관은
현재 23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벌써 1,000억 원 가까이 팔고 있고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억 원 넘게 팔았습니다. 개인이 1,500억 원 넘게 매수해주지만 하락폭 막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삼성전자 탑1 종목이 1% 이상의 하락세를 지속을 하면서 시장 하락세 면치 못합니다. 55,2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 SK하이닉스 장 초반은 강했습니다. 1% 넘는 상승세로 출발했지만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94,500원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지지부진합니다. 일단 네이버는 2% 가깝게 내리는데 183,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로 월요일에 43만원 선을 회복했지만 오늘 1% 이상 하락하면서 42만원대까지 다시 빠진 상황입니다. 일단 1위부터 5위까지 흐름이 좋지 않고 6위부터 10위까지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하락세 이어갑니다. 현대차는 12만원대 겨우 지켜내고 있고 현대모비스가 1% 넘게 빠집니다. 셀트리온 오늘 2% 넘게 빠지면서 18만원대 이탈됐습니다. 17만 6,5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9위권에는 LG화학 0.6% 하락세 나옵니다. 31만 5,5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10위권에는 포스코가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0.6% 하락세 나오고 있고 23만 5,000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이고요. 코스닥 시장 함께 보시면요. 0.4% 하락세 나옵니다. 666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분봉 함께 보시면요. 일단 오늘 코스닥 시장이 670포인트에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흐름이 비슷한데 시작이 고점입니다. 3포인트가량 빠지면서 666포인트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스코어 함께 보시면요. 네, 오늘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코스피 시장과 비슷합니다. 기관과 외국인 팝니다. 20분 만에 외국인이 500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400억 원 넘게 팝니다. 개인이 1,000억 원 가까이 사주고 있지만 역부족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입니다. 일단 셀트리온 계열들이 오늘 대부분 하락세 면치 못합니다. 특히나 3% 넘게 하락하면서 51,4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HLB 0.5%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114,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요일에 8%가 넘게 상승을 했는데 오늘 하락폭이 그에 비해서는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CJ E&M은 4% 넘게 내립니다. 153,100원대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맥쿼리에서 크게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스튜디오드래곤도 1% 넘게 빠집니다. 8만 1,000원대 장 초반에는 회복을 했지만 현재 8만 원 선도 깨지고 7만 9,800원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에 반해서 KMW가 오늘 8% 이상 급등을 합니다. 55,200원대까지 올라온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오늘 5G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KMW 8% 이상 상승하고 있고 RF와 HIC는 5% 가깝게 급등, 서진 시스템도 3%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OE 솔루션도 2% 이상의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5G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잘 갑니다. 그에 반해서 헬릭스미스와 같은 이 바이오 종목들은 하락세를 면치 못합니다. 헬릭스미스도 0.7% 하락세 나오고 있고 92,000원대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모트리얼즈 2% 넘게 하락, 파라다이스도 0.7%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원익 IPS 0.5% 하락하면서 35,6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5G 종목, KMW를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1원 이상 내리면서 1,155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네, 하채기, 낙하채기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한채기 전문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채기 의원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하락세 지속하고 있습니다. 장 흐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우리나라도 쉬었고 미국도 쉬고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쉬어갔던 하루인데 12월 31일에 우리는 이제 휴장으로서 쉬었던 동안에 미국 시장도 열렸었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은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었죠. 또 오늘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1단계 무역 합의를 1월 15일에 백악관에서 서명할 것이다라고 자신의 트위터에다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중국 고위 인사가 서명식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것도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재성 이야기가 좀 나오기도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추후에 2단계 무역 합의를 위해서 베이징을 찾을 것이라고 좀 말했고 또 2단계
합의를 위한 방조 시점은 구체적으로 좀 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 이제 서명이 끝나고 나면은 호재가 완전히 끝나버린 그런 부분이고, 다시 또 2단계 또 진입하게 되면은 2단계 협상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26일, 27일이었죠. 뭐 방송에 이제 출연을 하면서 오늘 자 내일 장이었습니다. 코스닥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 하지만은 제가 긍정적보다는 약간의 안 좋은 50이라는 기준을 잡고 우리가 평정심을 유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이 양봉이 어떤 양봉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분석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방송을 출연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 지금 강세가 나오고 있는 것은 개인들이 매수를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개인들을 시장에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의 미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 현상을 좀 보고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게 오늘 지금 확인이 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개인들은 3일 동안 3거래 연속해서 상승이 되니까 눈에 보이니까 좀 들어오는데, 외국이라든가 기관 쪽에서는 지금 차익실현을 불러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라는 데 있어서 상승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좋아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제가 아침에 방송 출연했어도 50이라는 기준을 잡고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심리 싸움에서 매수가 되면은 지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이제 그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낙폭이 좀 심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0.94%까지 현재 지금 빠지면서 상당히 강한 음봉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낙폭이 점점 더 커집니다. 0.97%. 오늘 같은 날 그 데일리, 특히 단타 매매하신 분들에게는 물리기에 딱 좋은 시장이다 말씀드리겠고, 오늘 같은 날은 손절을 빨리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또 손실폭을 또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단타, 데일리 매매하신 분들, 또 단기 매매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들,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강한 음봉이 나왔을 때는 조금 손실이 나서 마음이 아프더라도 더욱더 큰 손실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빠르게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지정학적 부분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 부분이 좀 기사가 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라크 내 미국 기지에 대한 로켓포 공격으로 미국인 사망한 사건이 지난 주말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가 이란이 미국 대사에 대한 공격을 조직하고 있다면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라는 경고성을 발언을 했기 때문에, 중동에서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면은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좀 주겠고, 그리고 또 한국 시장에도 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도 우리가 꼭 짚고 가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였죠. 1월 1일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이 할인 행사가 상당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장선에서 백화점 쪽에서도 신년 세일이 좀 예정이 좀 되어 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해서 19일까지 해서의 이 다양한 브랜드 상품들에서 정상가 대비해서 최대 60%까지 할인할 예정으로 좀 잡혀 있다는 거고요.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9일까지 해서 전기 세일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뭐, 5일까지는 의류 상품을 30만 원 이상 구매하게 되면은 뭐 7% 상당의 상품권도 제공한다라는 거고요. 신세계백화점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1일부터의 오늘부터입니다. 전기 세일이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백화점 쪽에서 세일이 들어가면서 매출을 미리 상반기에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전략도 좀 보이지 않나. 그래서 이 소매 유통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관련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11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대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이제 발표가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유통 구조 자체가 오프라인에서의 온라인 쪽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이 대형 유통업체들도 온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매출이 성장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쪽 동향 살펴볼 수 있는 지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도 좀 자부심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고, 자, 미국 쪽에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30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고용 지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집중적으로 두고 있죠. 오늘 뭐 좋다 가면은 좀 어느 정도 시장을 상당히 날죠.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지만은 안 좋게 나온다 가면은 미국 시장이 출렁거리면서 또 국내 시장까지 또 출렁거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보시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의 12월 제조 PMI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11시 45분에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 제조 PMI 확정치도 관심을 둬야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중국 쪽에서 12월 차이신 제조 PMI도 발표가 됩니다. 뭐 중국 쪽에서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은 아시겠지만은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또 오늘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10시 45분에 곧 발표가 되겠네요. 이거 좀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선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예, 정치인 테마주 제가 계속해서 이 섹터에 집어넣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정치인 관련된 기사가 발표가 된 것을 여러분께서 다 보셨을 겁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치 복귀 선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좀 올렸죠. 지난 1년간 해외에서 그동안 제 삶과 6년간의 정치 활동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말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써니전자 지금 현재 한 21% 정도 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고요. 다음을 머티미어도 좀 11% 넘게 좀 상승을 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듭니다. 안내 같은 경우도 12% 상승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듯이 정치 테마주들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관심을 좀 둬야 된다. 눈을 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된 기사도 좀 나왔습니다. 총리 공백도 불사, 이낙연 총선 일정 맞춰서 사퇴하기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총리 사퇴를 허락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정치인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불이 붙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치인 테마주들 계속해서 총선 전까지는 지켜보자라는 관심을 두자는 말씀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워낙 지금 많이 좀 빠졌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라든가 올해 상반기까지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1년여 가까이, 1년 넘게 좀 조정이 났기 때문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냥 친환경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괜찮다라는 말씀드리면서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있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LED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선반영해서 움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의 다음 주네요. 화요일에 CES가 열립니다. 근데 그 CES에서 마이크로 LED 쪽 관련된 제품에 대해서 이 대형 IT 업체 중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애플 쪽에서도 대거 선보일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리 선반영해서 루멘스 같은 경우도 좀 강세를 좀 보였다가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루멘스 같은 경우는 그동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선반영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잡는 데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서울 봤는데 저도 제가 이 방송에서 추천을 한번 드렸던 기억도 납니다. 그 뒤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금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때도 제가 서울 반도체 CES 마이크로 LED 관련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좀 강세를 좀 보이면서 오늘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자, 이런 종목 같은 좀 강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 좀 들어가신 것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5G 관련된 종목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또 제가 그 특집 방송할 때도 5G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다. 물론 이제 선반영에서 간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보다는 바닥에서의 아직 올라오지 못한, 빛을 보지 못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으로 우리가 좀
지켜보자 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저에서 5G 관련된 종목 오늘 조금 올라온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격에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종목별로 선별을 잘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낚아채보면 좋겠습니까? 네, 삼진 L&D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정밀 금융 사출 기술 기반의 전자 부품 업체인데요. 이게 여기에서 어떤 걸 또 만들어내냐. 2차 전지 부품 사출을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2차 전지하고 관련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LED 조명 제품을 좀 개발하고 생산하는데요. 이 주요 제품으로는 다운라이트라든가 아치, 튜브 등이 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LED 조명을 만들기 때문에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마이크로 LED하고 관련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그동안 LED 제품들이 상당히 소외가 됐는데 이 디스플레이 쪽으로 해서의 마이크로 LED, 삼성 쪽에서도 오늘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에 있어서의 헤드램프용 부품도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BLU죠. 백라이트 유닛, 핵심 제품이 모듈 프레임이라든가 도광판, 나이트 가이드 패널, 도광판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특히 이 삼성전자 BLU 협력 업체에 모듈 프레임을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좀 관련된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력 저장 장치죠. ESS용인 APU죠. 발전소용 예비 저장 장치 개발을 하고 오면서 이거를 삼성 SDI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쪽에서 ESS 하드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요. 한 번에 성공하면서 시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또 성공도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가 발생하는 오류들을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ESS 약간의 좀 악재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 악재를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느냐 못 넘느냐가 관건인데 성장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뛰어넘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화제의 부분에서 너무 민감하게 제가 반응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2,400원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130원. 뭐 오늘 약간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서 종목도 조정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현재가에서 우리가 공략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카톡방 이용할 수 있다고요? 예, 오늘도 카톡방에 들어오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 전부 다 미리 시작 전에 기사를 또 올려드리기도 하고 내용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일 제가 시장에서 한 개의 종목 또는 두 개의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또 이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드렸던 종목도 추천을 드렸는데 이 카톡방에서 추천드렸던 정치인 테마주들 상승 제가 강세가 나오면서 수익률도 잘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종목 궁금하신 분들 카톡방에 하체기에 낙하체기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하체기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